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서 걸그룹 오디션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 방송의 9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타성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 그 장기자랑 하는 순서겠죠? 잠깐만. 오히려 이렇게 외국어로 노래를 할 때는 본인이 익숙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얼굴 공간에 힘이 덜 들어가기도 해요. 꼭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이 발음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뇌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운 단어. 그래서 이쪽 구강에 힘이 덜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케이지가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불렀던 톤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좋네요. 이게 케이지가 힘을 빼고 불렀을 때 나오는 톤일 거예요. 농구를 농구는 좀 해봤네. 이렇게 케이지가 자작곡과 한국어 노래 그리고 농구 드리블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이제 장기자랑 하는 느낌이 났죠. 세 개의 주제가 연결이 뭐 되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케이지가 할수 있는 세 가지를 모두 볼 수는 있었어요. 전 재미있었고요. 전 자작곡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케이지의 보컬 스타일과는 좀 다소 어울리지 않을 듯한 빠른 리듬에 변칙적인 박자의 노래였거든요. 그것을 캐치한 멜로디로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곡 전체를 듣고 싶어졌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뒤로 가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어졌고, 한국어 발음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예, 농구는 그래도 오래 한 실력이 보였어요. 이러면 뭐 스톤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저 모자 쓰는 게 이제 국룰, 세계 룰이죠, 세계 룰. 어우, 저걸 뭐 수수깡 같은 걸로 찍어서 만들었네. 외국인들은 환 공포증은 없나 보네요. 근데 원래 환 공포증이 없는 공포인데 만들어진 공포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제 생각엔 아마 그 두드러기 같은 피부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런 걸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징그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그 두드러기 알러지가 있었는데 저런 걸 봤을 때막 몸에 저런 게 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안 그렇네요. 그 다른 진짜 좀환 공포증 나오게 하는 그런 사진을 보면 그런데 이거는 안 그렇긴 안 그렇네. 근데 심한 사람들은 이런 걸로도 좀 느끼겠죠? 켄달은 본인의 미술 작품을 가져왔고, 그녀가 이전에 그렸던 작품들과 이제 현장에서 설명하면서 펜던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요. K-pop 산업에서 미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앨범 디자인의 미술이 항상 사용되고요. 아이돌의 다양한 굿즈에 이런 멤버들이 직접 만든 미술 작품이 사용되면 더 특별하게 될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음악과 미술은 표현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음악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밀라는 세 개의 언어로 랩을 했는데요. 노래보다 랩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랩 괜찮게 해. 이것보다는 정확히 잘하는 레벨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힘을 줘서 지금 딕션을 하고 있어서 라임도 잘 살고, 플로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걸 좀더 개발하면은 좋게 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사는 뭐라는지 몰랐지만. K-POP에서는 랩 포지션도 필요하니까 카밀라의 능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의 주제는 패션이었어요. 본인이 리폼한 옷들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음악을 사용하는 패션 쇼처럼 쇼의 구성을 만들어 왔어요. 당연히 아이돌 산업에서도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제 패션에는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멤버들이 이런 활동 의상에 관여하기는 좀 어려워요. 의상 디자인을 정하는 것은 더 많은 창작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일에만 몰두해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작업량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많은 의상을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활동 의상을 직접 만든다는 아이돌 멤버들이 있었지만,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럭셔리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냥 기존의 코디네이터, 의상, 디자이너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서 그 친구들도 그냥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윤아가 만약에 리폼의 능력이 뛰어나고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다면 굳이 활동 의상에 관여할 필요 없이 본인이 디자인하는 브랜드를 나중에 유명해지면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굿즈에 활용을 해도 되니까요.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티나가 과학을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주기율표 랩을 본인이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저 주기율표 랩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티나가 했던 저 과학 실험도 그 주기율표 랩 부르고 다니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자주 하던 저 과학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생각났는데, 한국어 버전을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제가 창피해지는데, 뭐, 크리스티나의 랩도 그냥 기본적인 랩이었죠. 음악과 과학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 과학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음악적인 해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멤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샤는 지금 현대 무용을 했어요. 미샤는 항상 어른을 흉내내는 듯한 그 정형화된 표현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현대 무용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와, 저렇게 집중할 때 사바나의 옆모습 라인이 참 좋네. 아크로바틱이야? 거의 비보잉이야. 이야. 저렇게 춤춘 다음에 플루트도 되는구나. 오. 사바나는 플루트와 지금 체조를 했는데 거의 이제 비보잉에 가까운 아크로바틱한 체조를 보여줬어요. 사바나는 이걸 그냥 하나의 공연으로 투어를 다녀도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그 구성을 잘 만든 다음에, 지금은 약간 중간중간에 지루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걸 좀 다채롭게 꾸미면 플루트로 시작해서 중간에 아크로바틱 하다가 다시 플루즈로 마무리하는 공연이 뭐 사람들이 신기해서 많이 볼것 같고, 유튜브에도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하고 하면. 아, 근데 그런 배경음악 때문에 그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가 안 나는구나. 근데 여기서 스톤을 못 받으면 진짜 충격이겠다. 이거는 거의 다 거저주는 라운드인데.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한 규모의 오디션인데요.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화 리뷰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